영정 사진 속 환한 미소로 웃고 있는 남성. 올해 32살 고 우상명 씨입니다. 울산에서 용접공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축구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지난 10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우 씨가 병원에 옮겨진 뒤에도 가족들은 기적을 바랬지만 열흘 뒤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들은 고심 끝에 상명 씨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작은 애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렇지만은 하나라도 살려서 누군가에 가서 소중하게 사용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해서. 상명 씨가 기증한 장기는 심장, 신장, 안구 등으로 가족들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며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모든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장기가 기증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식받고 회복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시작과 이제 희망의 의미를 하고 있어요. 짧은 생을 마치고 영면에 든 고인의 장기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선정한 6명의 대상자에게 조만간 이식될 예정입니다. 좋은 곳에 가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펼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랄 뿐입니다. SBS 홍승현입니다.